합성함수 미분 보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F 속에 G가 들어있는 함수에 대해서 얘를 미분했을 경우에 그 도함수가 뭐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책에서는 얘 GX를 U라는 변수로 잠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U라고 표현해 봅시다. 우리 T라고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엑스가 정의역으로 들어가면 그게 g라는 함수를 거쳐서 그 결과물이 f라는 함수를 거쳐서 나온 그 결과가 y가 되는 형태인데, 어떤 변화 단계가 g에 대한 변화, f에 대한 변화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x랑 y랑 관계가 궁금해요. x가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지? 순간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변할까? 이게 도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dx, dy가 궁금한 건데, dx, dy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델타 x가 아주 작아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관계가 궁금한 건데, x에서 y로 한 번에 가지는 않죠. 그래서 g를 거쳤다가 가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gx를 u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델타 x가 변할 때 델타 u가 변할 거고, 얘가 gx에 대한 함수값이 변할 거고, 그 함수가 변하는 부분에 따라서 y도 변할 건데,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얘가 아주 작아지게 되면 얘도 아주 작아지게 될 거라서, 얘를 분리를 할때 얘는 변수인 델타 u로 표현을 하자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리미트로 델타 u가 아주 작아지면 델타 u분의 델타 y, 그 다음에 델타 x가 아주 작아지면 델타 x분의 델타의 u, 이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du의 dy, 그 다음에 dx의 du,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게 여기까지에 대한 표현이죠. 줄여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y를 u로 미분하세요라는 개념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얘는 y는 f 속의 u, gx가 들어있는 걸 u로 바꿔서 적은 거고, 그 u가 뭐냐 그러면 u는 gx를 u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du분의 dy는 여기에 대한 미분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f'의 u가 되고, 그 다음에 dx분의 du는 g'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 u를 원위치를 해버리면 u 자리에다가 gx를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f'의 gx에 g'x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수식으로만 보면 뭐잘 와닿지가 않겠죠. 예시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밑에는 예제는 잘라서 봅시다. 요거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적었었던 거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런 합성 함수로 표현이 되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의 gx하고 여기 속에 알맹이로 들어있던 gx에 대해서 속미분인 g'x를 미분을 해주면 되요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1번식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1번식에서 y는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4를, 얘가 지금 여기서 보는 gx죠. gx를 하나의 문자처럼 해서 미분을 해서 4는 내려오고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3승이 돼요 라는 게 f'에 대한 gx에 대한 식이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뭐를 적어야 되느냐면, 얘를 변수처럼 해서 미분을 했는데 실제로 얘는 변수가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한 미분식인 6x를 적어주면 돼요. 이런 개념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2번에서. 코사인의 2x에 더하기 1. 2x 더하기 1이 여기서 요 gx의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gx를 하나의 문자처럼 해서 미분을 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에 그 다음에 gx 2x 플러스 1을 적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속미분 2가 뒤에 붙어주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미분을 편하게 해주고. 이 합성함수 미분을 지수함수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EX 미분하면 EX 되고요. AX 미분하게 되면 AX LNA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EFX랑 AFX를 미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뭐 넓은 데 적어봅시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fx식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고 f를 u로 치환을 한다 생각, 그 다음 얘를 미분을 하면 e의 u가 그대로 생기는 형태가 되고 얘가 실제로는 문자가 변수가 아니라 식이었으니까 f'x 속미분을 적어주면 돼요 라는 개념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도 a의 fx 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하나의 변수처럼 생각을 해서 a의 fx에 ln a를 적어주고 얘가 변수가 아니라 식이었죠. 여기에 대한 합성함수 속미분인 f'x를 적어주면 되요라는 개념입니다. 예시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2x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거를 얘를 머릿속으로 fx다 생각을 하세요. 이 fx식이 있으니까 얘를 변수처럼 한 덩어리 변수처럼 생각하면 2x가 그대로 되고 여기가 변수가 아니라 2x, 2x도 식입니다. 2x를 속미분하게 되면 2가 내려와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2의 3x 제곱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요 전체를 fx라고 보면 e의 fx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속미분이 6x가 돼요라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 3의 2x, 그럼 얘를 하나의 변수처럼 생각을 해서 3의 2x 미분하면 ln 3이 생겨요가 되고 여기가 변수가 아니라 식이니까 f'x인 2가 생겨요가 되고, 한번더 해보면 3의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4의 x의 뭐 5승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3의 4의 x의 5승 그대로 되고 얘가 2가 아니라서 ln 3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속미분 5가 내려와서 20의 x의 4승이 돼요. 이렇게 지수함수에서의 합성함수 미분이다. 로그함수의 두함수 보겠습니다. 그때 미분 이야기할 때 요거 그 합성함수 가지고 해야지 뭐 미분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먼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적을 텐데, 엑스가 0보다 클 때는 y는 ln x. 얘를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x분의 1일 텐데, 얘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x가 0보다 작은 경우라면, 얘는 ln의 진수 자리에 양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x가 음수라서 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면, 얘를 미분하게 될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아직 합성함수 안 배웠을 때라서 얘는 그것도 설명을 좀 애매하게 한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을 fx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y 프라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x분의 f 프라임 x 마이너스 1 돼서 얘도 x분의 1이 돼요.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ln x는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함수에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결국 미분하게 되면 둘다 x분의 1이 된다. 미분은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생각이 아닌데 얘가 언제 크게 필요하냐 그러면 적분할 때 많이 필요해요. ln 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 되고 ln 마이너스 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 된다고? 그럼 얘를 반대로 생각하면 인테그랄의 x분의 1 dx 하게 되면 얘를 둘다 표현을 해야 되죠. 둘다한 번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x든 ln x든 상관없어요 해가지고 얘는 ln의 절대값 x 더하기 c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따로 나누지 말고 한 번에 합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ln에 x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얘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돼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로그 함수의 두 함수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절대값에서 얘도 마찬가지겠죠. 절대값은 이런 의미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밑이 a가 되면 ln a가 분모에 생겨나요. 얘는 로그 조함수할 때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3번에 대해서 뭐 예시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절대값이 있지만 우리는 뭐 그냥 식으로 적을 거니까 이런 정도로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1, 얘는 양수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ln fx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fx분의 여기에 대한 속미분 ex가 위에 분자에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 예시 하나 보고 갑시다. 로그에 3에 같은 값이다. x제곱 더하기 1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ln 3이 앞에 원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fx 적어주고 위에는 f'x인 ex 적어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로그 함수의 두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할 때 저번에 한것 같긴 한데 얘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로그 a의 x, 요거는 양수 x라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얘를 미분하고 싶은데 얘가 뭐냐면 밑변환 공식에서 분리해 보게 되면 얘는 ln a분의 ln x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전체를 미분한다. 얘는 개수니까 그냥 개수는 앞에 적어주고 ln x를 미분한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 ln a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명칭이 로그 미분법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얘는 로그 미분법은 로그를 이용한 미분인 거지 로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하고는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로그를 이용해서 왜 로그를 이용하는가? 첫 번째는 밑 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포함이 되면 밑에만 변수가 있는 예를 들면 x제곱 이런 거라면 다 항식 미분법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지수에만 변수가 있다면
EX 이런 형태로 미분을 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밑에만 변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할 때 우리는 EX예요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에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E의 EX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게 되면 E의 EX가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둘다 동시에 포함이 되면 얘를 어떻게 미분할 건가? 잘 모르겠죠. 배운 바가 없으니까. 또는 복잡한 유리함수. 얘는 미분을 못해서 밑과 지수에 동시에 변수가 있어서 미분을 못해서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되게 하는 거고, 복잡한 유리함수는 너무 복잡해서 로그를 좀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미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대표형에서 볼 텐데, 순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fx에다가 로그를 취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뭘 봤냐 그러면, 이게 요 과정으로 갔을 때 fx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었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로그를 취할 건데, 로그 취하기 전에 모습을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y는 fx에서 과연 얘들이 항상 양수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함수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미분할 건데, 미분할 때는 얘가 절대값이 있든 말든 뭔가 상관없었던 거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려고 얘를 일단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ln을 취해서 미분이 되는 또는 미분을 할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성립하는 식에다가는 양수 취해도 상관없겠죠. 아, 절대값을 취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ln 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냥 절대값 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절대값 해도 미분하면 똑같아요. 얘가 음수든 양수든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왜 미분을 되게 만드는가는, 변수가 양쪽에 포함된 거는 저 뒤쪽에서 예시를 보고, 로그 미분법으로 유리함수 하게 되는 부분은 요 문제에서 잠시 보고 갈게요.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이 되긴 합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양변에 일단 절대값을 취합니다. 왜? ln 취할 거거든. 그 다음에 양변에 ln, 여기 ln에서 얘랑 전체를 절대값 씌운 상황에서 ln을 취했는데, 요 절대값은 각각의 분리가 가능하죠. 요 부분만 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면, ln의 절대값에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진 이식 자체는 각각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의 2x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로도 같고, 그 다음 로그 성질에서 얘가 분리가 가능하죠. 분리된 걸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보겠습니다. 얘를 분리하면 이렇게 돼요. 각각은 미분이 참 편합니다. 해서 여기도 미분하고 여기도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라면 얘를 미분하면 이런 형태로 y분의 y', 그 다음에 각각의 미분, 얘를 통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y만 등호넘으로 쭉 넘기게 되면 y'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복잡한 걸좀 간단하게 만든다, 또는 미분 못하는 거를 좀 되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n이 그 실수되는 거는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예시로. 그래서 얘가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이 다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유리수랑 무리수 두 가지만 한번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x의, 여기 몇 승인가요? 2분의 5승인가요? 2분의 5승, 이런 유리수인 경우에 미분하게 되면 똑같이 계수가 앞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차수를 1만큼 빼주게 되면 2분의 3이 돼요 라는 형태라서 얘가 무리수 가도 상관없고, 저번에 루트 3을 했었나? x에 루트 3승이 있는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개수가 내려가고, 개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차수에서 1만큼 빼주면 돼요 라는 형태로 무리수여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2분의 1승 이런 거 가지고 예시 몇 번 들어서 연습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수여도 이제는 여기에 모든 실수 아무거나 들어와도 미분할 때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자, 쉬운 것부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1번은 fx의 5승입니다. 얘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수트에서 했었죠. fx 다항식에 대한 단순 거듭제곱은 수트 범위에서 나왔었던 부분인 거고, 5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2x-3에 대해서 4승으로 한 차수 낮아지고, 그 다음 요 속의 알맹이에 대해서 fx에 대한 f'이 2를 적어주면 돼요 라는 형태로 수트에서 했던 부분, 얘를 미분하게 되면 n 내려오고 fx에서 n-1 되고 f'x에요. 이거 증명은 곱의 미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트에서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미분하면 3 내려오고 그 다음 괄호는 한 차수 낮추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적을 거고요. 요 부분이 뭐로 바뀌겠다? 얘가 몫의 미분법이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3의 분모는 제곱하고 분자 먼저 미분하고 분모 데려오고 빼기 까먹지 마시고 분자 적어주고 분모를 미분하면 또 2x가 되고, 그러면 식 정리해보면 약분될 건 그게 없어 보이네요. 식 정리하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 그 다음에 3번 코탄젠트 미분하면 코시컨트였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코시컨트, 그 다음 얘를 그대로 적어줘요. fx를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f'x 적어주면 됩니다. 탄젠트에 대한 미분은 시컨트 제곱 x라고 f'x를 적어주면 된다. 얘가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미분법. 자, 1번은 미분하게 되면 e의 fx 형태입니다. 그래서 e의 fx는 그대로 한번 적어줘요. 그 다음에 fx에 대한 미분 4를 적어주면 되고, 2번도 해봅시다. 얘는 e의 fx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e의 fx 그대로 적어주고, 오, 얘가 e가 아니네. 그렇다면 ln 2를 적어주면 되고, 얘가 x가 아니네. f'x인 코사인 x를 적어주면 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이것도 합성함수인데 여기도 또 곱의 미분법으로 표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하게 되면 왼쪽 거 먼저 미분할게요. 곱의 미분법에서 왼쪽 거 미분하면 e에 5x제곱 적어주고 여기에 대한 속미분이 10x 곱해주고 오른쪽 거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 왼쪽 거는 그대로 적어주고 오른쪽 거 미분하니까 시컨트 제곱에 x가 돼요 라는 형태가 돼요. 뭐 얘로 묶어서 한 줄로 적어주면 조금 낫겠죠.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자, 얘를 fx 전체에 대한 제곱의 형태로 보자. 그렇다면 미분하게 되면 2가 내려오고 괄호에 대한 1차가 되고, 여기는 1승이니까 안 적겠습니다. 1승이 되고 괄호에 대한 미분 이렇게 적어주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ex가 되고 e의 마이너스 x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ex의 e의 마이너스 x에 대한 미분식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ex 미분하면 그대로 ex고, 얘 미분하면 요 마이너스가 내려오죠. 얘도 엄밀하게 따지면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그 다음 로그 함수에서 도함수는 친절하게 절대값은 다 씌워줬습니다. 정의역 말안 하고 그냥 단지 막 진수조건 따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미분하세요라는 개념. 뭐 자동적으로 뭐 여기가 0 되진 않는다라는 거는 내부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y 프라임 하게 되면 ln 절대값 fx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fx분의 요기에 대한 속미분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5다.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x랑 ln x에 대한 ln 3x에 대한 곱의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y'은 x를 먼저 미분하면 1 되고 ln 절대값 3x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그대로 적어주고, 얘를 미분하면 아까도 강조했던 거 3x 미분한다고 3x분의 1 아니라 그랬죠.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ln에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될 거고. 그 다음 3번. 자, 로그이니까 ln2가 그냥 개수가 앞에 있다 생각을 먼저 하고 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fx가 sinx입니다. sinx분의 cosx, sin에 대한 미분이니까 cosx가 되고, 그냥 둬도 되고 코탄젠트로 바꿔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거 3을 달고 하는데 이거 내리고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실전에서도 내리고 할것 같아서 그냥 y 프라임을 3이 내려오고 로그 3의 절대값에 2x의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서 합시다. 현실적으로 뭐 책처럼 저렇게 풀지는 않을 것 같은데. 3 있고 얘가 ln이 아니니까 ln 3분의 1 생길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미분이니까 2x-3의 f'x인 2가 되요라는 형태로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단원명이 로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로그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서 미분식을 구하는 게 로그 함수의 도함수고, 얘는 이름도 로그 미분법이죠. 아까 하던 게 이쪽 파트라서 2번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값 씌워도 미분하는 데는 똑같더라. 그래서 미분하기 위해서, 또는 미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분의 준비 과정인 ln을 취하기 위해서 양쪽에 절대값을 씌워봅시다가 되는 거고요. 전체 절대값으로 해도 되고 각각의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겠죠. 다 양수로 바꿀 거기 때문에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의 x 플러스 3의 4승 절대값의 원래 성립하는 식의 양쪽에 절대값 씌워도 당연히 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 미분의 준비 과정 ln을 한번 취해보면, 양변에 ln을 해보면 ln 절대값의 y는 여기 ln 하게 되면 진수가 곱셈 나눗셈이니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ln 절대값의 x 플러스 2의 3승 더하기
ln 절대값의 x 플러스 3의 4승 빼기 그 다음 ln x 플러스 1의 제곱의 절대값 형태인데 얘들이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3의 ln의 절대값에 x 플러스 2 더하기 4의 ln의 절대값에 x 더하기 3 빼기 2의 ln의 자, 여기서 미분을 하죠. 얘를 ln 절대값 속에 있는 fx다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y분의 y 프라임이 돼요. 이 말, 요거 미분하게 되면 fx분 f 프라임 x예요. 이 말이나 y분의 y 프라임이에요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 미분하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2의 3이 돼요. 얘는 미분하게 되면 x 플러스 3의 4가 돼요. 얘는 미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2가 돼요. 얘를 통분하는 게 훨씬 할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통분해 보면 간단한 식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필요한 게 y 프라임이 필요해요. y에 대한 미분식이 필요한 거죠. y 프라임이 필요하니까 y 프라임만 남기겠습니다. y 프라임을 남기고 y를 부응 넘길 텐데 y가 뭐냐 그러면 얘가 통째로 y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더 적어주면 돼요. 얘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적어주면 그 다음에 요거 한번더 적어주면 되고요.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미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더 중요한 건데. 구별하기 위해서 색을 좀 바꿔볼게요. 자, 밑에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뭐로 미분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이게 미분 가능한 게 있을까? 위에 x가 없었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x의 제곱 같은 거, 위에가 얘 숫자로 돼 있는 차수가 그냥 숫자로 수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 해가지고 다항식 미분법을 쓸 건데. 밑에가 x가 아니라 e라면 e의 sin x라면 합성함수 지수 함수의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얘는 e의 sin x에 그 다음에 속미분해서 cosine x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여기도 x면 어떡하지? 우린 배운 게 없잖아. 변화율을 찾을 수가 없죠. 다항식의 미분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지수의 미분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둘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래서 로그를 취해봅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해보면 ln을 취해보죠. 지수 형태니까 x가 양수라서 y도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가 없이 그냥 양변의 로그를 ln을 취해보면 ln y는 ln x 위에 여기 지수가 있는데 요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슝 내려오게 되니까 내려오면 얘는 사인의 x 곱하기 ln x가 돼요. 얘는 미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y분의 y 프라임인 건 알죠. 사인 먼저 미분합시다. 코사인 x 되고요. ln x 되고. 그 다음 사인 그대로 두고 요거 미분합시다. x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것처럼 y 프라임이 궁금하거든. 요건 옆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y 프라임은 y만 넘겨서 곱해주면 됩니다. y가 뭔데?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x의 sin x에다가 방금 구한 cosine x랑 ln x 더하기 sin x랑 x분의 1이랑 얘가 로그 미분법이다라는 얘기. 수원에서 로그 함수할 때 밑에도 지수에도
변수가 둘다 있으면 로그 치였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최댓값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얘는 그 앞에서 배운 거에 대한 종합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1번은 뭐 바로 해도 상관없겠다. y는 y프라임 합시다. 요거 먼저 미분하게 되면 x에 루트 2승 미분하면 루트 2가 내려오고 한번 적고 갈게요. x에 루트 2에 대해서 미분 ln x 더하기 x에 루트 2승 곱하기 ln x에 대한 미분 요거 적자라는 이야기고 얘는 루트 2가 내려오고 한 차수 낮춥니다. x의 루트 2에 마이너스 1 되고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적어주고 ln 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 되죠.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부분은 x의 루트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침 얘랑 또 같아지는 효과가 나긴 나네요. 그래서 합쳐서 적어보면 루트 2에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루트 2, 그 다음에 ln x,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 되겠네.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y가 1 더하기 탄젠트 x라는 fx식에 대한 3분의 1승이에요 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바로 미분합시다. y'은 차수 내려오고, 3분의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괄호에 대한, fx에 대한 1을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미분, 요거 미분해주면 되는데, 1은 미분하면 0될 거고, 탄젠트 미분하니까, 시컨트 제곱 x가 될 거고요. 얘는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굳이 분모로 보내고, 세제곱근에다 제곱해주고,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책에서는 마이너스만 좀 고려를 해서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아, 책에서는 제대로 다 표현했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든 책에서 해설처럼 표현을 하든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 번째가 y는 2x-1이라는 식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계수 차수 내려오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 1을 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의 3분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속에 미분하게 되면 2가 되요라는 형태로 이렇게 두어도 되고 책처럼 이쁘게 빼내서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미분법.